이 어떤 극 관계에서 이거 우리 극을 한다고 했을 때 극을 한잖아요. 이렇게 극을 한다 그러면 만약 화극금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화가 이길 것 같죠. 근데 한번 보세요. 요게 3이면요. 요게 2 정도 되는 거예요. 힘으로 따지면 3대 빵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게 많으면요. 못 쳐요. 오히려 내가 맞아요. 진짜예요. 그럼 봐요. 이걸 어떻게 봐? 요게 남편이고, 요게 아내잖아. 우리 요걸로. 요게 3대 2야. 정확하게 왜 3대 2냐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되고 주역 괴상이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남자예요. 그럼 나눠봐. 요게 3이죠? 요거는 가운데가 볕잖아. 2잖아. 그럼 여자분들이 또 이런다니까? 왜 여자는 가운데가 볕다 그래? 그렇게 할수 있죠? 볕잖아, 실제로. 생긴 거가 볕잖아요. 이게 성기야, 그냥. 성기 모양의 여자는 가운데가 벼야 맞잖아. 그래서 3대 2야. 그러니까 이게 맞죠. 그럼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정화가 여기 있잖아요. 정화가 극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극이 되나 안 되나? 잘안 돼. 그지? 그죠? 그리고 이분은 저기 처음 모르겠지만 무슨 일 하셨나요, 혹시? 건설업 중에서 뭐 혹시 뭐 이렇게 쇠가 많이 들어가는 쪽안 했어요? 예? 실내 장식. 아, 실내 장식. 그럼 실내 장식이면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음이 좀 많으신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큰 거보다는 조금 아기자기한 거 그런 정도는 되죠, 그지? 그리고 운에서 보면 자기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지? 식상 재료 같잖아. 그지? 식상 재료 가니까 어디 이름난 회사에 가서 취직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렇게 해서 가시는 거죠, 뭐. 그래도 사장님, 사모님이신데, 뭐. 그죠? 근데 이제 건강에 약간 조금 요대우는 건강에 약간 좀 챙기셔야 된다. 여기 가면 괜찮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또, 좀,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보시면 많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오면 좀 오래 근현하신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은 한번 봐요. 인이 왔잖아요. 그죠? 그럼 아직 묘운인데 인운이 왔잖아. 인묘운까지는 재물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요. 요때에, 여기 요거하고 요때에 충하는 게 많아서, 그지? 거기가 좀 건강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셔라, 이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지,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명리적인 어떤 흐름은 맞는다. 그죠? 맞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못 비켜나간다. 그지?